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름이 왔음을 알리듯 장마가 시작이 됐죠. 이제 빨래는 잘 마르지 않고 음식도 금방 눅눅해지고요. 가만히 집에만 있어도 막 온몸이 꿉꿉해지고 불쾌지수가 상승하기 십상이잖아요. 불쾌지수에는 지속적인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원하게 물 한 잔 마시면서 몸도 마음도 뽀송하게 잘 관리하시면 좋겠네요. 자, 장마 소식과 함께 이번 한 주 날씨도 전해드릴게요.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이어지는데요.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커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비는 주말에 다시 이어지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포항에서 전해드릴게요. 밥상에 갈치 한 조각 있으면 정말 밥 한 그릇 뚝딱이잖아요. 집 나간 입맛도 살리는 밥도둑, 특별한 갈치조림 레시피 지금 만나볼까요? 영양 듬뿍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하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아세요? 오늘은 뭐 먹을까? 이렇게 오늘은 뭘 먹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오늘 뭘 먹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정 선생님 모시고 한번 물어볼까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렇게 네. 그 여름에 더울 때 네. 땀도 많이 흘리고 네. 그러면 또 밥맛도 없고 그렇죠. 뭘 먹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이럴 때 뭘 먹으면 좋을까요? 지금 동주 씨 얘기하신 대로 여름이 되면 염분이 몸 밖으로 나가잖아요. 아, 땀을 흘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 대신 음식을 통해서 염분을 또 우리가 섭취를 해줘야 되죠. 짭조름한 음식. 그렇죠. 그래서 조림이 여름에는 참 맛있어요. 조림. 네. 오, 그럼 네. 그 주인공은 뭔가 조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두 글자 갈치 조림. 갈치 조림 뭐 누구나 다 만들어 먹기 때문에 뭐 네. 특별하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차은정 선생님과 함께 배우는 네. 갈치 조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여름에 더 맛있는 생선 갈치. 입맛 없을 때 매콤 짭조름한 갈치조림 하나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죠. 보기만 해도 입맛 도는 갈치조림 레시피 공개합니다. 자, 오늘 갈치조림 네. 만들 네.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갈치 이러면은요, 사실은 저는 사시사철 다 먹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 심지어 식당에 가도요, 갈치는 네. 언제나 있었어요. 맞아요. 마트에 가면 요즘은 워낙 냉동이나 이런 게 잘 나오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름이 제철이란 말이죠. 그럼요. 네. 야, 지금 제철이니까 갈치를 먹어야죠. 아, 근데 갈치를 저는 좀 네. 손질하는 게 사실은 물론 다 이렇게 잘라서 나오잖아요. 네. 요즘에는요. 근데 씻을 때 씻어도 이 그 이 은색깔 은갈치 네네. 이게 안 벗겨 계속 남아 있어요. 맞아요. 은빛깔의 네. 네. 그런 것들은 옛날 어른들 보면 네. 밀가루를 살짝 이렇게 묻혀서 씻어가면서 크게 뭐 이렇게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해서 세척을 하면 다들 이제 드시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동주 씨처럼 막 계속 씻어서 옷이 다 벗겨져요. 그렇게까지 씻으시면 안 되옵니다, 여러분. 갈치가 아니에요. 다 벗겨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네. 재료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갈치 길어요, 길어. 길고 너무 몸매가 좋아요, 우선. 고르네요. 그렇죠. 고르십니다. 네, 자, 네. 그다음. 그리고 이제 오늘 부재료로 쓸 건데 감자. 네, 그리고 이제 양파, 대파, 그리고 청고추. 네. 예, 근데 이게 뭐죠? 밀가루인가요? 아, 전분하고 밀가루인데요. 아. 네, 얘는 이제 나중에 조금 구울 때 쓸 거예요. 아. 네. 자, 고추장하고 그리고 이제 멸치 액젓, 고춧가루, 설탕, 그리고 후추, 그리고 이제 집에 매실 액은 있으실 테고, 그리고 참기름, 깨소금, 약간의 식용유 이렇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조림하실 때 쓰는 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네. 재료가 준비가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이제 같이 조림 한번 네.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시죠. 재료를 먼저 준비할게요. 파, 양파, 고추는 먹기 좋게 썰어주고요. 감자도 껍질을 깎아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갈치는 토막낸 후 밀가루를 묻혀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어때요?
간단하죠? 자, 이제 양념장 만들어 볼까요? 네, 선생님. 네. 근데 양념장을 제가 안 그래도 만들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우리가 이게 조림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사실 고추장은 잘 안 넣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고춧가루만 넣어도 또 좀 텁텁하고 깊은 맛이 좀 없고.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깊은 맛을 주려 그러면 발효 고추장을 조금 양념장에 이렇게 같이 섞으시면 깊은 맛을 주죠. 근데 만약에 네. 여러분들이 가정에 육수 같은 걸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주부들이 계세요. 저희 엄마요. 아우, 훌륭하시다. 네네네. 그러면 육수는 만들어 놓으면 육수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그죠? 깊은 맛이 우러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굳이 고추장 안 씌워도 돼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데 맞아. 육수가 집에 잘 없거든요. 다 없죠, 육수. 네, 고추장 쓰세요, 그냥. 고추장을 조금 넣어주면 네. 깊은 맛이 난다. 네. 근데 좀 가볍게 시원하게 먹고 싶다면 굳이 뭐 넣지 그렇죠. 않아도 될 것 네, 같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네. 맛있는 양념장 만들어 볼까요? 그렇겠습니다. 네. 네. 고추장으로 깊은 맛 내고 고춧가루로 칼칼함 살리고 멸치 액젓으로 간을 맞춰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갈치는 가루를 입혀 미리 살짝 구워서 준비합니다. 갈치가 어느 정도 익으면 준비한 야채와 양념장을 넣고 푹 졸여주세요. 보글보글! 금세 맛있는 갈치조림이 완성됩니다. 야, 역시 조림은 네. 냄새입니다. 맞아요. 아, 냄새가요. 지금 이제 군침을 너무 나오게 해서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을 그렇죠. 정도로 빨리 진짜. 먹고 싶죠. 아, 예. 네. 양념이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러게. 그죠. 그러게요. 그래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 됩니다. 네. 갈치를요 그냥 넣지 않고 네. 이렇게 구워서 넣었어요. 아, 그 좋은 질문이죠. 네. 조림이 사실 이게 쉬운 조리 방법은 아니에요. 갈치 자체가요. 네. 네.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 더 탄탄하게 하면서 한 번 더 구워주면 또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모양이 여러 개 좀 살아있답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그 과정을 좀 하시면 조림을 좀 성공하기가 쉽죠. 갈치 조림을 할 때는요, 일단 이 갈치의 형태가 갖춰질 수 있도록 네. 한번 이렇게 옷을 입혀가지고 네. 구워주는 기름에? 거 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읍시다.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떠드릴까? 네. 양념이 잘 밴 통통한 갈치 한 점. 매콤하고 고소한 그 맛이 밥을 절로 부르는데요. 입맛 뚝 떨어질 때 갈치조림 하나면 밥 한 공기 뚝딱 문제 없겠죠? 까다로울 수도 있는 갈치조림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비법을 배웠으니까요 입맛 없는 여름철 별미로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맛있고 건강한 로컬 레시피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오늘도 그의 일터를 가득 채우는 거친 소리. 네, 저는 갈갈이가 된 요리사입니다. 예전에 요리를 했었고요. 지금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칼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우리의 이웃을 만나봅니다. 그런데 원래 직업이 요리사였다고요? 2014년 동계올림픽 IOC 실사단을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고 제가 이제 그만 현역에서 나왔습니다. 네, 원래 호텔리어 출신이고. 네. 아, 진짜요? 예, 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가셨는지, 이쪽으로 전직을 하셨는지. 정년이 없으니까 지금 하는 게.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체력만 되면 충분히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네. 갈갈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틈새로 생각을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와, 네. 너무 신선한데? 예. 출장보다 가게 방문이 더 많은 요즘 주로 어떤 분들이 칼을 갈러 오나요? 다양합니다. 요리 학원 다니시는 분들, 그 자기 직장 따기 위해서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일반 가정주부도 계시고 식당 하시는 분도 당연히 뭐 식당 하시는 분 많고 그리고 무슨 식품 김치나 김치 공장 뭐 이런 뭐 하다못해 저 명태 코다리 뭐 일반 뭐 과도 같은 경우 2,000원부터 하고요 뭐 일반 식도들 3,000원 4,000원 그리고 이제 상태에 따라 틀리죠 뭐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그 마모 상태. 보통 하루에 작업하는 양이 이게 대중이 없어갖고요. 막 밀을 때는 엄청나게 밀리고 명절 전에는 명절 전이고 무슨 행사 있고 특히 뭐 단오 때 옛날 같은 경우 단오 전에 뭐 이라 하면은 야 세상에 대목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것도 대목이 있습니다. 김장철 전에 또 김장철 전에. 그런데 평소 옷차림이 우리의 상상과는 살짝 다른데요. 아니 오시 매장에 오신 분들이 다. 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잘못 아 갈가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분도 계시고. 수수하게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멀끔하게 풀 세팅하고 오셔가지고. 솔직히 처음에 저도 이제 그 옛날에 어르신들 한 저런 뭐 조끼도 입고 막 했어요. 그런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갖고 아 평상시에 그냥 편한 대로 그냥 가자. 어느새 5년째 살 관리사로 일하면서 손님들과 쌓아온 사연이 어디 한둘일까요? 할머니가 오셨는데 네. 시집 올 때 산 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칼인데 평생을 쓰신 거죠. 이미 손잡이는 다 낡았어요. 그거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참 그래 할머니 이럴 바엔 새로 사세요. 그게 더 실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도 이건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애지중지 한 게 나타난 게 뭐냐면은 녹이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매일 쓰시고 이제 들기름 바르시고 계속 관리하셨다는 얘기죠. 그만큼 애지중지 하셨다는 얘기죠. 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볼게요 하고는 그래서 이제 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저도 울먹이고 할머니도 막 울먹울먹 하시는데 너무 그때는 보람 있었어요. 얘기는 칼날이 끝이 얇다는 얘기 혹시 급한 거죠? 경우 집에서 무뎌진 칼날을 세우는 간단하고도 요긴한 방법 없을까요? 그냥 가볍게 올려놓고 자르는 거죠. 신중하는 게. 칼등 있잖아요. 칼등. 칼이 있어야 되는데. 손을 쭉 뻗으시고요. 칼등을 이쪽 면으로 본인 명 쪽으로 하시고 손을 쭉 뻗으세요. 제일 안 다치게. 그리고는 갈아야 되는 칼을 잡고는 이쪽 면 한 번. 또 반대면 한 번을 약간 경사를 주고는 약간 쳐주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서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망가져서 못 쓰게 된 칼을 버릴 때도 세심하게 챙겨야 할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칼은 버릴 때 산업 폐기물이 돼요. 어? 그래서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 신문지나 뭐 박스에다가 꽁꽁꽁 싸매갖고 절대 흘러내오지 않게끔 하시고 빨간 글씨로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칼하고 크게 쓰세요. 그래야지 수거하시는 분들이 막 집지 않거든요. 네, 그냥 툭 던져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한테 다 버리세요. 칼갈로 오셨다가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주세요. 그럼 여기 버려도 돼요? 예. 네. 칼 버리러 가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꼭 하고 싶은 당부 말씀이 있다고요? 저 하나는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게 칼은 갈아 쓰는 겁니다. 꼭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있는 칼 다 따를 때까지 쓰시고 그다음에 사실 때 큰 맘 먹고 진짜 좋은 거 한 자루 사더라도 좋은 걸 사라고. 시청자 여러분, 칼은 뭐다? 갈아 쓰는 거다! 칼 갈아서 쓰십시오. 지금까지 엘리퍼트였습니다. 우리네 인생의 이치가 그러하듯 칼 역시 부지런하게 관리해야 오래 쓸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안전한 칼 건강 오래오래 잘 관리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울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요즘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막상 귀촌을 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좀 막연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농촌에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울산 소호마을인데요. 함께 가보시죠.
혜나 씨 잘하고 있어요. 네. 잘 버티게 하구만. 해본 솜씨 같은데. 이장님이 너무 이렇게 칭찬하시면 저 금방 추락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장님께서도 농사에 소질이 있다고 하시는데 귀농을 생각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네, 제가 귀농 남편 고향이 여기 상곡면 진내리거든요. 거기 부모님께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논이랑 그다음 이마가 있어가지고 3년 전부터 귀농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전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어가지고 수술하고 난 이후에 텃밭에서 이제 제가 햇볕하고 이런 걸 좀 비타민 D를 자연광으로 받고 조금 치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시작했는데 그 거기서 제가 좀 건강도 좀 많이 좋아졌고 정신적으로 좀 치유도 많이 된 상태라서 도움이 참 많이 돼요. 잘못했어요. 이거 이러면 되나 이거? 요렇게 그냥 묶으면 안 되고 요렇게 묶어 요렇게서 묶었어. 그래야 그래 묶어야 돼. 그래야 바람이 이거 안 들리지. 우리는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데. 농사는 이거 대충하면 안 돼. 일은 대충하면 되는데 농사 일은. 다시. 그래서 회장님은 농사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뭐. 네. 그는 연수가 없지 지금. 농사 일이 제일 맞습니까? 안 맞아요. 나는 지금이라도 내리치고 싶어. 지금 귀농해서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안심하다 지금. 언제까지 버틸라고 하시고 그런 말 보는 거야. 시골에서 뭐야 살았기 때문에 몸이 되니까 일이 몸이 되니까 그런 걸 좀 하지만. 해보니까 어떠세요? 전 재밌어요.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초보라서 이렇게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였어요. 가물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야. 일단 콩을 이렇게 심어놨고요. 콩 그리고 비트 심고 또 여기에는 잎채소 위주로 여름 배추, 뭐 케일, 상추, 열무 이렇게 심어놨고요. 감자는 심어놨는데 보시면은 감자가 정말 다 잘 됐거든요. 저는 감자보다 풀이 더 많아요. 이름 뭐지? 비트요, 비트. 비트. 네. 풀반 비트 봐야 돼. 관리를 안 했나? 네, 관리를 그냥 조금 방치하면서 키우고 있어요. 네. 심어놓고 네. 자연적으로 그냥 그대로 네. 못 먹어요. 이게 저러 되면 알이 없어요. 벌레가 다 영양가를 다 빨아먹으니까. 네. 저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작물의 크기가 왜 꼭 그 크기여야만 되는가. 그냥 더 작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기형처럼 생길 수도 있고 그냥 그거를 섭취해도 영양소만 갔다면은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네. 나 오늘 잡초 알지요, 노래. 잡초다. 이장님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요. 하나도 마음에 안 돼. 농사라기보다는 그냥 방치라고 볼 수 있지만 저만의 농사법이에요. 먼저 올라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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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이불을 빨았어요.
강아지가 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큰일 났다, 잠깐만요. 퇴근하시면 이제 이쪽으로 오시는 거네요? 아니, 여기서 쉬고 새벽에 5시에 나가서 이제 물 주고 일하고 6시, 7시까지 이제 들어와서 쉬고 9시 되면 같이 체험관에서 체험하고 11시까지 아까 그 파밥 보셨죠? 일주일 내에 했습니다. 콩밥 보셨죠? 감자밥 보셨죠? 그 보기에는 이제 전문가들은 기계를 쫙 해버리면 그 뭐 한나절 끓이지만 저희는 일주일 해야 돼. 다 손으로 하니까. 이제 그럼 금요일 오후인데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일과가 끝났으니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아, 가정으로요? 네, 일단 복귀했다가 또 다시 다음 주에 준비하겠습니다. 올해도 신청자가 한 10명, 10명 정도 됐었습니다. 전화로 인터뷰하면서 서류에서 이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선별할 수 있는 거기 항목에 맞춰가서 점수를 매기고 해. 이분들을 직접 제가 오시라고 해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일단 오셔가지고 선생님이 사실 마을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그때 저 역시 이분들을 이렇게 일면식을 하면서 면접을 하는 거죠. 마을에 대해서 살아보기를 하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로 원하고 어느 정도로 희망하는지 그 의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시순 씨께서는 이제 댁에 가셨는데 주말 오후잖아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남편이 이제 오전 일과 다 마치고 KTX 타고 내려올 거예요. 제가 이제 6시 5분인가 그때 픽업 가야 돼요. KTX역에. 저는 주로 여기 마을 식당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허니라고. 너무 이뻐요. 네, 저랑 친구인데 이거 끝나고 나면은 허니랑 산책할 거예요. 네. 허니.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됐다. 가자. 안돼. 일로 와. 가자. 가자, 가자. 이제 한 살 막 넘은 두 살. 네네. 제 개가 아니고 사무장님네 개인데요. 4개월 때부터 매일 거의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를 산책을 같이 다녀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기다려. 여기서 앉았다 가자. 앉아. 그렇지. 사실 소호에 있으면서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살아가요. 네, 그냥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제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그런 점에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평온하고 고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28명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9명이 나왔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꿋꿋이 버틴 소상공인에게 지금 필요한 건? 찜닭 사장님에게 좋은 기운 드립니다. 찜닭 딱딱딱딱딱. 행운을 드립니다. 좋은 기운 드립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듣고 다시 웃음을 되찾을 시간. 뽀글이 개그맨 최기정의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권이 뒷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운 전하러 갑니다.
세제는 왠곡인가 날씨 좋고 바람 좋고 풍경도 좋네. 여러분, 이 탁 트인 전망 그리고 맑고 깨끗한 공기, 제가 찾아온 이곳 보셨죠? 바로 여기입니다. 문경 세제입니다. 해마다 평균 300만 명이 다녀가는 경북의 대표 관광지, 언택트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한 문경 세제. 그런 이것도 코로나 여파를 완전히 피할 순 없었다는데. 여러분, 이 관광지 주변 상가들은요, 관광객이 있어야 사는데, 아, 이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면서 상가들도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반가운 소식입니다. 얼른 더 기운 차릴 수 있게, 힘낼 수 있게 기정이가 응원하러 갑니다. 아하! 일상을 되찾기 시작하면서 심기 일전하고 있는 한 가게. 우리 상인분들 이제 기운 내셔야 됩니다. 아이고, 여기도 바쁘시네. 안녕하세요. 기운 드리러 왔습니다. 야, 가겠습니다. 행복을 드립니다. 사장님께 드립니다. 기운 받으세요. 아, 이렇게 방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문경 세제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어느 정도였나요? 방이 없을 정도로 예약이 꽉 차고 단체도 많이 오시고 손님도 꼭 손님도 많이 오셨는데, 코로나 때는 사람 공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이 힘드시라고 3초간의 홍보 시간 드립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숙박도 하시고 저녁에는 연회방에서 노시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 이 많은 방 빈방 없이 꽉꽉 차라. 문경세제 대표 먹거리 고추장 불고기도 손님 맞을 준비 중입니다. 아, 이 얼마나 기다렸던 풍경인가요? 자, 지금 불판 위에서는 지글지글 문경의 자랑 약돌돼지가 지글지글지글 익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거정석을 갈아서 먹여서 키웠기 때문에 고기 맛이 쫄깃쫄깃하고 잡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코로나가 조금씩 종식되어 가면서, 그렇죠,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네, 마스크도 벗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기대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우리 문경 세제 상가 번영회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 세제가 화이팅! 나쁜 바이러스는 물러가고 행복 바이러스가 퍼지길 바라는 문경 세제 상인들. 손두부집도 다시 손님들로 북적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이 먹음직스러운 이 두부네요? 예, 두부 메인이고 집에 농사 지어가지고 직접 집에서 해가지고 그래지가. 이 맛 보면 많은 분들이 아주 줄을 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인기였나요? 손님이란 건 적어가지고 대단히 많았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부터는 수년간 뭐 같이 일하던 종업원들도 참 보내야 되긴 내보내야 했었고, 또 지난 2년 동안 사실상 뭐 어느 누구도 웃는 얼굴을 못 본 그런 상태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장사도 그리 뭐 되지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진실이 담긴 우리 사장님들. 자, 앞으로 좋은 기운 손님들로 그냥 꽉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꽉꽉 차라! 꽉꽉 차라! 사람들이 다시 문경세제를 찾아오면서 활기도 넘치고 기운도 나실 것 같은데, 요 기정이가 더 힘찬 기운 한번 드리겠습니다. 온다 온다 관광객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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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이 온다. 문경세제가 다시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인다는 건 기정 사실. 맞습니다. 이건 기정 사실. 응원이 필요한 또 다른 곳, 경북 안동으로 달려갔습니다. 정겨운 분위기 가득한 구시장 골목. 간다 간다 전통시장 간다, 왔다 왔다 아, 경제 살리러 왔다. 여러분, 안동하면 먹거리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안동의 대표적인 먹거리 골목 안동 구시장 찜닭 골목입니다.
코로나 시기 거리 두기 지침의 영향으로 매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 구시장 찜닭 골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요즘은 지글지글 자글자글 찜닭 익는 소리가 아주 경쾌합니다. 이제 좀 발길이 보니까 발길이 좀 많아요. 네네네. 오, 기대감이 클 것 같은데요. 아유, 그럼요. 기대감이 크죠. 안동으로도 많이도 오셔서 찜닭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데 구경도 많이 하시고. 갈 데가 얼마나 많어. 하회마을, 도산서원, 뭐 월령교 뭐 갈 데 많어. 하지만 둘러보다가 금강산도 축구요. 밥 먹을 때 뭐? 찜닭. 안동 찜닭. 이건 근데 찜닭이 우리 집만 맛있어요? 아니, 다 맛있어. 이걸 먹 다.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찜닭 사장님에게 좋은 기운 드립니다. 찜닭 딱딱딱딱딱. 지역 내 배달 소비와 장거리 소포장 배송으로 팬데믹 위기를 이겨내려 했었던 구시장 찜닭 골목.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와,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야, 찜닭 골목 닭에 찜닭 소채 아주 그냥 불이 다 올라갔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 이게 얼마 만에 활기인가요? 엄청 진짜 너무 즐겁죠. 진짜 사람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코로나 시기가 다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아~ 너무 행복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동 찜닭 드시고 모두 모두 건강 챙기세요. 자, 여러분, 올여름 건강은 안동 찜닭으로. 안동 찜닭으로. 막과 건강 챙기세요. 찜닭 골목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구시장 점포들도 덩달아 기대에 찬 모습. 아직까진 시장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한 뽀글이 최기정의 특급 응원. 이를 판촉 서비스 나갑니다. 자, 신선하다, 신선해. 고추, 양파, 대파, 고추, 쪽파, 양파, 고추, 쪽파, 양파, 상추, 고추, 대추, 대추, 쪽파, 양파, 필파. 그래놔, 쭉 멀리 가라. 멀리 가쁘고 네. 사람들만 여기 많이 오고. 사람들 여기. 알겠습니다. 오고. 좋은 기운 드리겠어, 어머니. 네. 이제 어머니에게 네. 좋은 그냥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을 드립니다. 어머니께 드립니다. 어머니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이 정도면 시장 구석구석까지 마음이 잘 전해졌겠죠?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 골목. 구시장과 찜닭 골목의 기운 팍팍! 저 그동안 코로나로 우리 상인분들 많이 힘드셨거든요. 맞아. 상인분들에게 힘내라고 한마디! 힘내세요! 구시장 상인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힘드셨는데 앉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맛은 오르세요. 정점은 오르세요. 경북 안동의 대표 먹거리 골목 구시장 찜닭 골목이 되살아난다는 건 기적 사실! 언제나 위기에 강한 한국인 정신으로 지난 2년 잘 지나왔습니다. 지역 시장이 살아야 경제도 살아나는 거 아시죠? 우리 골목 상권이 다시 예전 모습을 되찾길 응원합니다. 저는 향토 첼로 학자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느 날 악기다. 몇 년도쯤에 만들었을 것이다. 이거는 이미테이션 악기다. 라는 것을 공부해서 일반인들이 악기를 살 때 속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고 평생 좋은 악기 하나 갖는 것이 제 꿈이니까 그거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첼로와 사랑에 빠진 김정환 씨의 본업은 약사. 건강한 에너지를 뿜어내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수에서 자그마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환 씨는 약사로 일해온 지 22년째 접어드는 중견 약사인데요. 특유의 세심한 성격 덕분에 업무에 빈틈이 없고 환자들에게 약의 효능이나 복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친절한 약사님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차은이. 자, 손에 도장 찍을까? 자, 이리 와. 손. 이렇게. 참 잘했어요. 저는 원래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위 사람들은 제일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 환자들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쉬는 시간이 또 많이 있고 그 시간에 또 뭐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잠시 약국 문을 닫는 점심시간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약국 뒤편의 작업실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첼로에 호기심을 느낀 후부터 그와 첼로는 끈끈한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선생님을 구하기 힘들어 독학으로 첼로를 배웠고 약사가 된 후로도 꾸준히 첼로를 연주했죠. 악기에 대한 지극한 관심은 제작자와 제작 방식을 연구하는 단계로 이어졌고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이탈리아어도 배웠습니다. 악기를 감별하는 전문가가 된 후로 그는 악기 감별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악기 제작의 영역까지 도전하고 있답니다. 2004년도에 이탈리아 크레모나에 가가지고요. 스트라디바리 무덤에 갔는데 장미 한 다발을 탁 넣고 돌아서면서 내가 악기를 만들어서 다시 이 크레모나에 와서 스트라디바리 앞에 내 악기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 한 9년 정도 걸려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2013년도부터 제작하기 시작했나요? 근데 요즘은 악기 감정하는 쪽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활도 조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악기 감정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이건 소믈리에처럼 와인을 탁 마셔보고 이것은 보르도산 1973년 이렇게 알아맞추는 거랑 똑같아요. 악기는 진짜 악기, 카피 악기, 가짜 악기 이렇게 있는데 어떤 스트라디바리를 오마주해서 만든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이것을 스트라디바리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가짜 악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별하는 것. 이번 그 타르시오 경매에 나온 그 다빈치 1713년 스트라디바리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비대칭이고 이 라인도 지금 비대칭이에요. 좌우가 좀 달라요. 이게 높이도 다르고 이런 걸 가지고 스트라디바리를 감별을 해요. 이게 왜 틀어지냐면은 당시에는 전등이 없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창문으로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이 회절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반듯하다라고 인식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휘어져요, 살짝. 바흐 무반주 첼로 1번 중 프렐류드. 악기 제작은 종합예술의 영역이고 악기 감정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차원이 높은 분야입니다. 미적인 감각과 역사에 대한 지식과 함께 김정환 약사의 본업인 약학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데요.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을 갖추고 사진과 그림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취미로 즐기는 능력까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악기 감정 전문가로서 신뢰를 얻고 있답니다. 1억 개나 2억짜리 악기를 빌릴 수가 있잖아요. 악기사로부터. 근데 사진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택시 타고 가다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경우 이제 사진이 올라요. 이렇게 아니면 이메일로 이게 정말 1억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일 1940년대 악기로 한 1000에서 2000 정도 갖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라고 견해를 주는 거죠. 처음에 칼라바란스를 보는 거죠. 뒤에 배경을 봐서 화이트를 맞추고 그러면 아 이게 원래 색이 이렇게겠구나. 김정환 씨는 악기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인터넷에 첼로 카페를 만들었고 운영자로 활동해 왔는데요. 만 800여 명에 달하는 회원들과 함께 어려운 나라에 대한 재능 기부와 후원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봉사 다닐 때 갈 때 좀 물건이 좀 부족했어요. 이런 물건을 좀 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너무 많은 물건들이 저한테 왔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두 명이 저랑 같이 캄보디아에 가서 직접 봉사활동하고 애기들 첼로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돼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럴 거면 재단을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처음 재단의 목표는 50만 원이었어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되어서 우리가 1년간 학비가 50만 원 정도 되니까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50만 원이 안 채워지면 나머지 50만 원을 채워서 내가 채워서 그것을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5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계속 돈이 채워지고 한 명을 지원한 게 아니라 두 명, 세 명 지원하고 학교를 지원하게 되고 캄보디아를 지원하게 되고 태국 지원하고 필리핀,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팔 여러 나라들을 이제 지원하게 된 거죠. 그는 의학 관련 특허를 보유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신종플루 치료제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성분을 발견해 세계 최초로 특허를 낸 건데요. 신종플루에 걸려서 복용했던 타미플루가 손에 난 사마귀의 효과적인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연구였습니다. I pray you'll be alright.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으로 좀 남겨졌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결론이 바뀌잖아요, 삶이. 저는 지금 약사가 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했는데 약사가 된 다음에 또 다른 것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쓰는지 프랑스어를 공부해서 어떻게 쓰는지 또 프랑스에 나가서 활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호기심과 노력이 더해지면 재능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마음이 깊어지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첼로의 선율처럼 자신의 삶도 아름답게 연주해온 김정환 약사. 그의 다음 발걸음은 또 어디로 향할지 기대해볼까요? 와, 약사님의 첼로 사랑 정말 대단한데요? 약국에 악기 작업실까지 갖춰두시고 첼로로 봉사활동까지 이어지는 모습. 이만하면 첼로와의 운명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수의 스트라디바리, 김정환 약사님, 최고의 멋진 첼로를 제작하는 날도 기대해볼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